우리가 인상이 요걸 뭐라고 하느냐면 칠승판이라 그래요. 요걸 보고 칠승판이라 이 소리 하는 거는 이민족밖에 없어요. 여기 왜 칠승판이냐? 요거는 내가 모든 것을 여기에서 나타낸다. 여기에서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구멍을 일곱 개를 딱 뚫고 놨어요. 뭐든지 그렇다라고 표현해 놓은 것이 여기에 전부 다 이걸 보면 이렇게 있고 저걸 보면 이렇게 있고 칠승판이라는 게 정확하게 돼가 있어. 그래갖고 여기서 구멍 두 개씩 두 개씩 한 개씩 두 개씩 이래가 요 일곱 개를 딱 뚫고 놨거든. 그래 우리나라 사람은 얼굴을 잘 안 가려요. 자연에 노출을 한단 말이죠. 누구든지 내 얼굴을 보고 판단을 하게끔 하게 돼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요 얼굴에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이게 태어났을 때하고 지금하고 다릅니까? 달라져요. 삶에 따라서 어제 거 오늘 게 달라져요. 내 얼굴은 어제 얼굴하고 오늘 얼굴이 달라진단 말이죠. 달라지면 얼굴에 왜 달라지느냐? 네가 고통을 많이 받으면 쏘가리를 했다면 얼굴이 달라지고 누구하고 싸움을 많이 했다면 얼굴이 달라져요. 또 누구하고 막 쓸리고 막 이렇게 했으면 이 얼굴이 달라집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했다면 한 시간 그렇게 했는데 얼굴이 달라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요새 피부 마사지 할 때 그러잖아요. 자꾸 울로 땡기라 울로 땡기라 그러잖아. 이거 좀 한 20분 땡기고 나면 얼굴이 달라져요. 근데 좀 이따 누구하고 대화하면서 찡그리뿌자 또 내려가 버리고. 여기 아주 사납게 보인다. 너는 사납게 살았다는 증거예요. 사납게 사는 사람은 사납게 사는 증거를 여기에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요거를 잘 볼 줄 아는 사람은 그 사람만 딱 쳐다봐도 너는 어떻게 산다 벌써 다 나와 있어. 얼굴만 딱 쳐다보면 아는데. 그 다음에 이제 더 하려 그러니까 걸음걸이도 보고 더 하려 그러니까 말을 하는 걸 들어보고 뭐 이러는 거지. 얼굴 딱 쳐다보면 벌써 너는 몇 년 동안 어떻게 고생을 했고 어떠한 짜증을 냈고 뭐가 전부 다 이거 다 드러나요. 이게 어저께 애박인 것도 나와요. 술 먹고 애박했냐 여자하고 잤냐 남자하고 잤냐 이게 다 나온다니까 얼굴에. 싹 나와. 색깔이 다 변해. 썩낸 사람, 즐거운 사람, 어저께 이승이 이 색깔이 달라져 버리. 그러면서 변화를 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 동안 우리가 30일만 아주 재밌게 지낸 사람이시면 얼굴이 변화가 있는 거예요. 일주일만 아주 재밌게 지내서 얼굴을 확 피버린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썽을 내고 자꾸 뭐 이렇게 많이 부딪히면서 내가 화를 자꾸 냈다면 얼굴이 쭈그러지고. 그러면 이 얼굴 독해져 이제. 내 주장을 너무 많이 한 사람. 이 사람은 보면 쌩기라. 얼굴을 볼 때 쎄닫고 이야기 듣는 사람 네 주장이 너무 강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 주장을 많이 안 하는 사람은 어떻게 보이냐? 선해 보여. 이 사람을 신용을 하죠. 선해 보이니까. 그러니까 뭐 안 좋은 것도 많이 먹고 뭐 이게 좀 아주 뭐 내가 속으로 아리를 많이 했어. 이렇게 뭔가가 많이 들어온 사람은 얼굴이 어떻게 생겼냐? 새카매. 점이 많고 뭐 이런 게 뭐 이게 탁한 걸 많이 주워 먹은 거라 지금. 말도 탁한 말을 많이 주워 먹고 쏘가리도 많이 했고 이러니까 이게 얼굴에 표가 나는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얼굴을 쳐다보면은 내 과거가 다 보이는 게 얼굴에 있어요. 내 속에 생각하는 것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인상이 바뀌고 피부가 바뀝니다. 내가 요새 굉장히 좋아. 자꾸 재밌고 근데 이 받치는 게 없어. 없으면 세포가 상처를 안 입어요. 그러면 얼굴도 아주 맑아지고 얼굴 맑아진다는 것은 피부가 좋아진다는 거지. 피부가 좋아지고 내가 재밌게 지내고 하면은 병이 안 와요. 재밌고 즐겁게 지내면 병이라는 게 안 온다라는 거죠. 세포가 안 나빠져. 그래서 피부가 맑아지고 좋아지는 거죠. 그러면 이게 피부가 탁해진다라는 것은 내가 성격이 안 좋다 이렇게. 성격이 안 좋은 거는 내 갖춤이 모질이기 때문에 내 욕심대로 안 되니까 성격이 안 좋은 거거든요. 원리를 우리가 따야 되는 거죠. 내가 갖춤이 모지려면 세상에 접하면서 뭔가가 내 멋대로 안 돼요.
이러면 나는 자동으로 성격이 나빠져. 내가 나쁠라 해서 나쁜 게 아니고 욕심 때문에 나빠진다 이 말이야. 그 욕심이 일어나는 원리가 그렇다 이 말이야. 내가 갖춤의 질량을 모질했는데 무언가를 더 욕심을 냈을 때 그럴 때는 이게 잘 안 되니까 화도 나고 성질도 나고 막 이렇게 우락부락 이런 데 안에서 막 논단 말이죠. 놀고 하면 그때는 내 세포들이 이제 아주 트러블을 일으키기 시작을 합니다. 내 영혼에서 뭔가가 이제 비틀어지면 육신의 이 바로 직격탄이 날라와요. 그래갖고 세포들이 안 좋아지는 거죠. 세포들이 안 좋아져 컨트롤이 안 된다. 내 영혼이 이 육신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영혼이 이제 꼬이니까 이 육신을 컨트롤하는 게 힘들어진다 이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피부를 쳐다보면 그 사람의 한계가 다 나타나거든요. 피부 중에서도 어디를 보면 아느냐? 요 칠성판을 보면 알아요. 요걸 뭐 칠성판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칠성판 여기에는 뭐가 있냐 하면 구멍이 일곱 개가 딱 뚫려져가 있어요. 여기 칠성판에. 인간의 구멍은 열 개를 뚫어 놓거든요. 소통되는 구멍이. 열 개가 있는데 일곱 개가 요 얼굴에 있는 거예요. 이걸 칠성판이라고 이야기해. 이게 여기 전부 다 역할이 다 틀린단 말이죠. 에너지 소통하는 역할과 분석하는 역할과 모든 것을 처리하는 역할이 전부 다 여기 다 틀리거든요. 이게 아래다가 세 개를 뚫어 놓고 위에다가 일곱 개를 뚫어 놓는 거라. 그렇게 하고 이 운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성이 조금 나면 얼굴에 대판 표가 납니다. 얼굴에 다 드러난다. 성이 나면. 그리고 내가 생각을 조금 이렇게 좀 나쁜 생각을 하면 얼굴에 다 써놔요. 이게. 이 써놓는 게 어떤 식으로 써놓나? 색깔이 바뀌어요. 그럼 어저께 내가 누구 모르게 바람을 폈어. 얼굴에 색깔이 다 바뀝니다. 모르게 한 거는 바뀐다 이 말이죠. 즐겁게 내가 그런 일을 했다. 그럼 바람 핀 게 아니죠. 그럼 색깔이 또 틀려요 이게. 그럼 얼굴 쳐다보면은 다 알거든요. 성을 냈는지 안 냈는지 맷돌로 냈는지 아직 꺼졌는지 이게 소화가 됐었는지 다 나오거든요 이게. 그렇게 편안하게 지내는 사람이 얼굴이 편안해집니다. 근데 이게 막 이렇게 막 오락가락 하는 사람은 얼굴이 막 변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피부도 좋아지려 그러면 임시로 좋아지게 하는 거는 뭘 바른다 뭐 한다 이렇게 되지만 내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가 피부를 변하게 한다. 그럼 생각을 아주 온화하고 좋게 쓰려 그러면 그러면 어떻게 하냐? 내가 배움의 갖춤이 제대로 갖춰져야 된다. 배움이 잘 갖춰지지 않았는데 생각을 온화하게 쓸 수 있는 법은 없다. 지금 정법 공부를 하면서 왜 얼굴이 전부 다 좋아지느냐. 정법 공부 1년을 하고 얼굴 안 좋아졌다는 사람 내 앞에 나와야 돼요. 정법 공부 1년을 하면 무조건 얼굴은 다 좋아져요. 훨씬 나아지고 어디 나가더라도 이 이야기가 달리 들린단 말이죠. 왜 그러냐. 맥히가 있던 부분이 따지기 때문에. 내가 영혼에 뭔가가 생각의 질량이 맥혀가 있고 이게 깨달음이 맥혀가 있고 뭔가 알고 모지르는 것들이 내가 너무 맥혀가 있으니까 이것이 이해가 되면서 한계가 따진단 말이죠. 이게 뚫히는 거예요. 이게 이 맥힌 부분이 뚫히니까 이제 기혈이 도는 거죠. 기혈이 돌면 피부가 좋아져요. 피부가 좋아지고 나중에 내가 썩내는 게 덜해져요. 그리고 뭔가 모르던 걸 바르게 알고 나니까 이해력이 좋아집니다. 사람들하고 관계성이 또 좋아져요. 이러면 이제 재미가 있어지는 거죠. 이렇게 내 피부도 돌아오고, 이제 이게 모든, 이제 환경이 좋아지니까 이뻐지고, 눈이 또 높아지죠. 그러면 이제 우선간에 이제 피부가 좋게 하는 거는 자꾸 얼굴을 문대세요. 자꾸. 자꾸 요 사람 에너지 중에서 입으로 나오는 에너지가 제일 셉니다. 말을 하면서 나오는 에너지가 제일 크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에너지가 제일 크게 발산하는 데가 손바닥이에요. 손바닥을 문질러 가지고 자꾸 그게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세안하기 전부터 이거부터 비비세요. 자꾸 이렇게 비비는데 요거를 땡김에 비비지 말고 조금 위로 이렇게 비비다지.
자꾸 이렇게 가 피부를 자꾸 끌어올리주고 그러면서 이쪽에 아침에 일어나면 개기름이 있죠. 여기 피부에서 기름이 나오죠. 나오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 이렇게 하면 이건 독이에요, 독. 근데 피부를 조금 이렇게 만져주고 빨리 씻어야 돼요. 씻고 나서 우리가 아주 가벼운 크림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자꾸 문대줘야 돼. 피부 마사지 이게. 얼굴을 자꾸 마사지를 하면은 이게 여기서 에너지가 나와가지고 자꾸 문대라는 거 손가락으로 문대지 말고 손바닥으로 같이 문대세요. 그렇게 하면 한 5분만 그렇게 하면 이거 며칠만 그렇게 하면 피부에 주름이 피해져요. 또 이제 얼굴이 아주 이게 편안해져요 이게. 자꾸 에너지를 갖다 여기 자꾸 이제 마사지를 해주라는 거죠. 뭔가 자꾸 이제 움직이주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자꾸 이렇게 밀어주고 여기에 또 조금 이렇게 목도 조금 당겨주고 이렇게 내 손으로 하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 손으로 못하니까 어디 마사지 하러 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크림 같은 거 무지가 자꾸 끌어올리거든요. 여기에서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그걸 이제 자꾸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피부 같은 이게 저 지금 주름 끼는 거 이런 거 예방하는 때는 아침으로 마사지를 자꾸 피부를 해주면 그러면 주름이 없어집니다. 걸음걸이도 살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걸음을 잘 걷는 연습을 하는 것도 피부가 좋아집니다. 걸음을 바르게 걷는 거 앞으로 연습을 해가지고 홍이 인간들이 걸음을 이렇게 팔자 걸음을 걷는다든지 뭐 너저리하이 걷는다든지 이러면 그 사람 걸음걸이를 딱 쳐다보면 그 사람은 지금 기운이 어떻다 대판 나와요. 기운이 살아 있어야 피부도 사는 겁니다. 그래야 좀 이뻐지고 그 사람이 정신이 살아 있어지고 걸음걸이가 퍼져버리면 그 사람 정신을 놓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걸음걸이 워킹 연습도 잘 하고 이래 해가면 사람이 반듯하게 움직이고 활동해야 되는 거죠. 처지면 안 됩니다.